네, 3주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오늘 만나볼 학생은 교양 프로그램 방송 구성 작가 또는 역사 교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3.1등급, 모의고사는 4월 기준으로 평균 5.12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사학, 농어촌 전형, 진로 활동입니다. 희망대학은 건국대 사학과 KU 학교 추천 전형,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국민 프론티어 전형, 명지대 사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교양 프로그램 방송 구성 작가와 역사 교사를 희망하는 대한민국 고3 학생입니다. 아, 우리 대한민국 고3 학생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학생 지금 꿈이 두 개예요, 그죠? 네네. 네, 이둘 중에 그래도 어느 쪽에 더 관심이 있을까요? 역사 교사에 좀더 관심이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상담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백상원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예, 제가 진행을 할 때마다 네. 유난히 역사 교사 희망자가 많은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역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런가 봐요. 예. 예, 백수연 선생님 오늘 우리 학생 분석하셨을 텐데요. 네. 오늘 학생의 특징과 오늘의 핵심 포인트 짚어주시죠. 예. 저도 역사만 세 번쯤이다 지금. 예, 우리 학생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뭐 교양 프로그램 작가와 역사 교사를 희망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사학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농어촌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진로 활동이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랑 약간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학생 생활 기록부를 보니까 사학과에 관련된 활동보다는 방송 프로그램 작가가 되는데 교양 작가가 사학 역사와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 작가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담에 앞서서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부터 살펴볼게요. 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80, 정시 경쟁력은 2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 뭐 거의 뭐 절대적으로 수시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주셨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의 이제 수시 모집과 이제 정시 모집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모의고사를 어느 정도 성적까지 유지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과 그다음 비교과 성적을 봤을 때에는 현재까지 봤던 6월 모의평가까지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수시 모집이 당연히 더 유리한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시 모집이 더 뛰어나게 더 훨씬 더 월등히 날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정시 모집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이제 건국대학교라든가 국민대학교라든가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사학과 같은 경우 지원할 경우에는 상위 약15% 정도 수준까지는 요구가 되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상당히 좀 성적이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시 모집에 더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유리한 전형 수는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예. 이것도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시가 이제 앞선다고 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가 어떤 거에 더 유리할 것인가를 분석해봤는데, 일단은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도권 대학이나 서울 소재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립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 학생의 현재 모의고사 수준을 봤을 때에는 수능 최저학력제를 통과하는 게 아주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수도권이나 서울로 진입할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1순위로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능 성적을 조금 더 올린다는 전제하였을 때에는 학생부 교과전형,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시전형으로 봤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성적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 살펴주시죠. 예, 6월 모의고사 가채점 성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게 되면 국어가 6등급이고요. 그다음에 수학 나영이 6등급, 영어가 6등급, 한국사가 1등급, 그다음에 동아시아사가 4등급, 세계사가 5등급으로 평균 5.625등급입니다. 4월과 6월 성적을 비교해 보면은요, 국어가 5등급에서 6등급으로 성적이 하락을 하였고요. 수학은 6등급에서 6등급으로 성적이 유지를 하였지만 조금 낮은 성적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영어는 5등급에서 6등급으로 성적이 하락하였습니다.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사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성적이 약간 향상되었고요. 세계사는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성적이 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 모의고사 성적을 볼 경우에
국수경에서 상당히 좀 약점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한국사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이거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약간 또 상황은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동아시아사나 세계사 같은 경우에도 좀 낮은 성적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학생의 가장 큰 급선무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에서 등급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6월 가채점 결과를 보니까 솔직히 우리 학생이 채점을 제대로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점수대가 그렇죠. 예, 딱딱딱 끊어지는 거 보니까 그런데요. 예. 우리 학생이 만약에 이제 가채점 결과로 정시 전형을 도전해 본다면 현재 예. 위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현재 우리 학생의 정시 모집 기준으로 봤을 때 먼저 희망하는 대학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달 가채점 결과로 따진 예측입니다. 건국대학교 사학과 같은 경우에는요. 약 4개 영역 합총점이 339점으로 상위 약 6%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보다는 상당히 높은 상향전이 될 것 같고요. 국민대학 한국역사학과 같은 경우에도 약 324점 정도, 그래서 상위 약 10% 정도로 역시 상향전이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명지대 인문학부입니다. 4개 영역 원점수 합이 약 311점으로 상위 약 14%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대학도 우리 학생이 기록을 해줬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여대 사학과는 3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약 13% 수준, 그리고 성신여대 사학과는 약 11% 수준, 그리고 강원대학교 역사교육과는 약 11% 수준으로 우리 학생이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대학들은 대다수가 우리 학생이 지원하기에는 정시 모집에서는 상당히 상향 지원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정시 모집에서 지원할 경우에 서울,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지방 국립대학교에 지원하기 성적이 상당히 부족한 성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이 수도권이나 지방 국립대 사학과 정도까지 가려면은 6월달 모의평가 성적이 4개 영역 합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60점 이상 정도는 돼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우리 학생의 성적이 물론 이제 가치점이긴 하지만 지금 기록해 주신 성적으로 봤을 때나 4월달 성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상위 60%에서 70% 성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지방 사립대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학생 교과 성적 살펴봐 주실까요, 선생님? 예,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을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2학년까지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면요.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가 2등급이고요. 영어가 2.75등급, 사회가 2.92등급, 그 다음에 수학이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4.75등급에서 평균 3.1등급으로 이제 평균 등급은 아주 낮은 등급은 아닌데 수학 때문에 상당히 등급이 낮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학계별 추이도 살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의 주요 과목 성적 추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1학기 때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성적이 올랐지만 2학년 때는 다시 2학년 1학기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성적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수학은 5등급에서 5등급, 4에서 5, 그러니까 5등급 대 성적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영어는 3등급에서 3등급,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주로 3등급 대 성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의 경우 학생부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월등히 뛰어난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 등급만 조금 더 향상시킨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외에도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도 수도권 대학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 조금만 더 뒷받침이 된다면 국립대학교나 서울 수도권 서울에 소재 있는 대학 사학과도 지원이 가능하리라 예상을 합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승원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 경력, 자율 활동, 봉사 활동입니다. 예, 우리 학생이 수학 교과 성적을 제외하면은 뭐 나머지는 다 네. 그런 대로 준수한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평가 항목별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비교과 영역을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먼저 동아리 활동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학년 때 동아리 활동은 이제 다른 1학년 학생과 마찬가지로 주로 이제 수동적인 면이 있었는데 2학년 때 동아리 활동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발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과학 동아리를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학년 기장을 맡고 있어서 이제 리더십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가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진로활동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도 1학년 때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2학년 때에는 이제 방송대전 참가라든가 동아리 프로젝트 보고서 대회라든가 그리고 인문학술대회에 참가해서 수상하는 기록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평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것들은 역사교사를 더 희망하고 있는데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에는 역사교사 쪽보다는 역사를 집필할 수 있는 작가, 방송작가 쪽으로 좀 더 방향이 좀 더 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독서활동입니다. 우리 학생이 독서활동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독서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30권 이상의 책을 읽었고 그리고 아주 다양한 분야의 독서활동을 했던 것들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지 이제 정원과 관련된 독서는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독서량에 비해서는 약간 좀 적은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좀 더 전공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완할 부분입니다. 이제 수상기록을 먼저 들으면은 수상기록 같은 경우 우리 학생은 8회로 상당히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 부분을 부각시키기에는 수상기록이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글짓기 수상이라든가 자기 스토리 구성대에서의 수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우리 학생이 사학을 전공하면서 역사와 관련 방송 작가가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평가를 해봤습니다.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교내활동을 이제 다양하게 활동을 했지만 대체적으로 교내에서 활동하는 부분에서 그쳐있는 부분이 많고요. 그나마 조금 더 나아서 긍정적인 부분은 외국인 학생이 전학에 왔을 때 이제 멘토링을 구성을 해서 우리 학생이 그 학생을 도와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뭐 좋은 평가가 기대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봉사활동이 약 60시간 이상 정도를 한 거로 예상 보여지는데 기본적인 봉사활동이 많고 개인적인 봉사활동이라든가 지속성에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보완하기 좀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보완할 수 있다면 얼마 시간은 없지만은 그런 지속성이 있고 역사와 전공과 관련된 것들 조금 더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까지 선생님께서 자세히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 가장 네. 주목해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될까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순위를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지망은 건국대학교 사학과 KU 학교 추천 전형이고요. 2지망은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국민프론티어 전형입니다. 3지망은 명지대 인문학부죠.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할 대학은 3지망 명지대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요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되면서 대학교 전형 명칭이 상당히 어렵고 네. 예, 우리 학생에게 지금 학생이 희망하는 것 중에 3지망을 지금 선택해 주셨는데요. 네. 뭐 특별한 이유 있으실까요? 3지망을 선택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과 그다음에 비교과 영역의 활동 내용 상황을 봤을 때 뭐 국민대나 건국대보다는 명지대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면접 비율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 학생이 이제 다양한 활동이라든가 리더십을 보여준 부분 등과 각종 보고서 대회에서 참가했던 것을 고려했을 때에는 조금만 더 이제 교과적인 부분을 보완한다면 면접이 좀 더 많은 명지대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명지대학교를 추천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렇다는 건 현재 준비 사항이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우리 학생 지금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는지 진단을 좀 내려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명지대 사학과 인문학부죠. 예, 종합전형에 지원했을 경우에 그 상황을 진단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준비도에서는 별점 3개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준비도도 별점 3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장력 기준은 없습니다. 예, 명지대학교 사학과 우리 학생 희망하고 있는 대학 얼마나 도전 가능성이 있고 올해 명지대학교 입시 특징은 어떤 점인지 좀 짚어주시죠. 예, 명지대 사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을 보면요, 8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많이 선발은 이런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경쟁률을 보게 되면 2015학년도에 14.83:1, 그리고 2016학년도에 19.25:1로 보통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을 보게 되면요, 1단계에서 3배수로 서류 100%를 반영하고 있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 60%, 면접 40%로 다른 타 대학에 비해서 면접 반영 비율이 상당히 조금 더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특징을 보게 되면 먼저 서류 평가입니다. 서류 평가는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가 반영이 되고
교사 추천서는 선택입니다. 평가 요소에서 인성 부분이 있는데 인성 부분은 성실성과 공동체 의식,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에서는 학업 역량과 전공 적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에서는 자기 주도성과 도전 정신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 평가에서는요, 평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 후에 따라 정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가 요소에서는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은 이제 서류 평가 마찬가지로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부과되는 것이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그래서 논리성이라든가 전단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종력 기준은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2016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이제 내신만 가지고 판단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2016학년도의 최종 합격자에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약 3.09등급, 약 3.1등급 정도가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 향상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되면은 3등급 안쪽으로만 들어, 2등급대로만 들어오면은 상당히 지원하는 데에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면접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대학보다 높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준비가 조금 더 충실하면 충분히 도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예. 어차피 이제 1단계 통과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농어촌 지역에 해당이 되나 봐요. 네. 뭐, 이런 전형을 지원할 때 좀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예. 농어촌 전형에 관련된 부분은 아마 우리 학생이 더 많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농어촌 전형은 농어촌 읍면 단위에서 6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만이 지원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농어촌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들끼리만 경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정원 외 전형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모집 정원이 적기 때문에 지원자에 따라서 경쟁률이 많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모집 인원이 적은 것이 흠입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이제 자격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농어촌 해당이 되는 학생이 상당히 줄어들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농어촌을 전형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지원한 학교에 관련된 정보를 잘 알아보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학교마다 다 또 반영 방법이 다른 거죠? 조금씩 다르긴 한데 거의 이제 그 거주 기간 뭐 이런 거 거의 통일됐죠. 예, 그거 비슷하고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고 그리고 정원 내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적으로 선발이 되지 않았을거나 수시를 안 됐을 경우는 정시 모집으로 모두 다 2월 시키는. 그래서 다시 수능으로 뽑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선생님 학생을 위해서 추천 전형을 좀 살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의 추천 전형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추천 전형은 첫 번째가 강원대학교 사학과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은 8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경쟁률을 보게 되면요. 2015학년도에 12.3:1, 2016학년도에 13.4:1로 경쟁률이 뭐 서울 소재 있는 대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형 방법을 보게 되면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하고 있고요. 서류 전형 100%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서류 60%, 면접 40%로 역시 면접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평가 요소를 보게 되면요. 서류 평가가 있습니다. 서류 평가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가 있고요. 그리고 평가 요소에서는 전공 적합성이 20%, 학업 역량이 30%, 공동체 의식이 15%, 성실과 열정이 15%, 잠재 역량이 20%입니다. 그럼 결국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을 보게 되면 50%가 교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접은 면접위원 2인이 면접 시간 15분 내로 약간 상당히 긴 편입니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학업 역량 및 인성, 잠재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종력 기준은 없고요. 2016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내신 성적으로 최종 합격자가 약 3.8등급이 합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 학생이 비교과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면접 준비가 좀 있으면 도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강원대 사학과를 살펴주셨고요. 선생님 한 군데 더 살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번에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릴 대학은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농어촌 특별전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농어촌 특별전형에 해당되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성신여대 쪽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모집 인원은 2명입니다. 2명입니다. 대부분 농어촌 특별전형은 모집 정원 인원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많아봐야 특히 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모집 정원이 작기 때문에 많아봐야 2명에서 3명 혹은 1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2년간 경쟁률을 보게 되면요. 2015학년도에 6.8:1, 2016학년도에
6.07대1로 보이고 있고요. 전형 방법에서는 1단계에서 3배수로 서류 100%, 2단계에서는 서류 60, 면접 4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류 평가 부분에서는요,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를 종합평가를 하고 있고요. 평가 요소에서는 인성 부분에서는 성실성, 공동체 의식을 이제 반영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서류에서 평가되는 부분들은 학생부와 자소서 3번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에서는 학업 역량, 전공 적성을 살펴보고 평가하고 있고요. 평가 서류 부분에서는 학생부 자소서에서 1번, 2번, 4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에서는 자기주도성, 도전 정신을 평가하고 있고요. 평가 도구 서류에서는 학생부를 보고 있고 자소서에 1번, 2번, 4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면접에서는 전공 적합성 그리고 종합적 그러니까 인적성과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수능 최장력 기준은 없습니다. 2016학년도 입시 결과를 봤을 때 이제 2016학년도 결과는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2015학년도죠. 15학년도 학교 발표 자료를 보게 되면은 농어촌 전형 합격자 내신 전 과목이 3등급에서 4등급에 해당되는 학생이 약 36%를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은 이 범주 내에 들고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천 사유에서 보시게 되면 내신이 조금 더 향상이 되면 좀 안정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집 정원이 적기 때문에 경쟁률에 따라서 영향을 상당히 받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농어촌 전형 특별 전형이 대부분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아마 급격하게 경쟁률이 오르거나 그러지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추천 전형까지 살펴봤고요. 우리 학생 상담 받아봤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어요? 독서 부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굳이 뭐 전공 필수 과목 독서 목록 같은 거를 대학교에서 알아봐서 그 부분을 제가 먼저 읽어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제 수준에서 맞는 추천서를 읽는 게 더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독서 활동에서는 우리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읽는 게 좋죠. 만일 면접 갔는데 이해가 안 되는 책을 면접관이 물어봤을 때 어떨까요? 대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일단 전공과 관련된 서적 중에서 우리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의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역사 소설 같은 것을 좀 추천을 하는 것도 많고요. 네, 자 우리 학생 상담 받아보니까 어땠어요? 아, 성적을 많이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이제 뭐 남아있는 시험들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적 향상 이루길 바라고요. 오늘 네. 상담한 내용 자세히 이메일로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요. 오늘 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네, 오늘도 고3 학생 두 명과 상담 나눠봤는데요. 오늘 상담한 내용 잘 익혀서 꼭 성적 향상 이루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까 두 번째 상담한 학생한테 이제 미처 말을 못해준 게 있는데 네. 사학과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성적이 좀 내신에서 좀 덜 반영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학생이 좀 알아보고 예, 좀 더 그 지원을 한다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신 윤태원 선생님, 백승환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네, 내일은 하성철 선생님의 6월 모의평가 분석 및 수능 대비 수학 영역을 주제로 한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